전북 선관위가 정읍 고창에 출마한 민주당 윤준병 후보의 일부 수상 이력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윤준병 후보가 선거 공보에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재했지만 이는 당시 실무자였던 윤준병 후보가 아니라 서울시가 받은 것인 만큼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정읍 고창 지역 투표소 입구 등에 이 같은 사실을 담은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